비글리 원장 비입니다. 오늘은 비중 프리젤을 데리고 언밸런스 커트를 해볼 거예요. 우선은 머즐 커트 먼저 들어갈 건데요. 머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테디베어 들어가셔도 되고 무스타슈로 들어가셔도 되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밸런스 컷은 여기 머리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은 이제 무스타슈 컷으로 들어갈 거예요. 클리핑은 먼저 끝내야 하는데요. 무스타슈 컷 하실 때 너무 눈 안쪽으로 밀지 마시고 눈동자의 한 절반까지 클리핑이 들어가시면은 이제 머질이 처지지 않는 머질로 무스타슈를 할수 있으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의 절반까지만 클리핑이 들어갔습니다. 미간만 한번 클리핑 들어갈게요. 그리고 립라인도 우선 먼저 따놨어요. 그래서 립라인 같은 경우에도 가위나 클리퍼를 이용해서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, 이렇게 뭐 브로콜리나,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로콜리의 변형 컷인데, 브로콜리든지, 뭐 캔디 컷이든지, 이런 언밸런스 컷이든지, 머즐이 너무 크게 나오면은 이게 모양 자체가 너무 비대해 보이기도 하고, 여기만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얼굴을 너무 크지 않게 커트를 할 거예요. 짧은 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. 저번에 보여드렸던 테디베어 컷과 같이 입술 라인 밑으로 튀어나오는 털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더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서. 이쪽 부분은 클리핑이 들어가지 않고요. 눈 절반, 마찬가지로 여기 민 부분대까지만 앞으로 털을 끌어당겨서 겁이기 부분만 잘라주시고요.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시면 되세요. 떨어지는 털을 그냥 털도 잘라주시고요. 머즐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. 저는 눈 너비만큼, 눈 간격만큼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. 눈 간격만큼. 머치를 설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머리 부분을 커트를 해줄 건데요. 이쪽과 이쪽이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반을 갈라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. 그래서
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약간 테디베어 컷 같은 스타일로 커트가 들어갈 거고요. 이쪽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 느낌이 나실 거예요. 일단은 앞에는 똑같아요. 일반 그 테디베어 컷 하는 게 똑같은데, 여기 부분이 틀린 게 약간 비숑이나 그 브로콜리 들어가듯이 라인을 파주시면 되거든요. 약간 그 갈매기 만들듯이 해주셔야 나중에 여기 있는 털이 이렇게 넘어오질 않아요. 여기 부분을 신경 써서 커트가 들어갈게요. 비숑프리제나 이제 브로콜리 깎듯이 눈꼬리에서 0.5에서 1cm 정도 더 안쪽까지 라인 잡아줄게요. 이게 딱 눈꼬리에 떨어져서 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말려서 눈으로 들어가는 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눈꼬리보다는 한 0.5cm 정도 더 깊이 파주셔야 이제 눈 쪽으로 털이 넘어오지 않아요. 이쪽은 그렇게 해주시고요. 여기는 어차피 테디베어 컷으로 다 날려버릴 거니까 신경 안 쓰시고 또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다시 내려서 일단 눈 자르시는데 아까 잘랐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. 이렇게 점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원을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깎아주셔야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눈을 찌르거나 머리가 처지지가 않아요. 아까보다 조금 더 깊이 해서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.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파주시면 되세요. 앞니마가 동그라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여기는 일단은 이제 언밸런스 커트 종류가 되게 많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얘를 이제 단발 느낌으로 언밸런스 컷이 들어갈 건데요. 뭐 여기를 아예 그냥 완전 기르시는 경우도 있고, 이 반대편 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커트가 들어갈 건데, 여기를 그냥 아예 미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, 뭐, 원하시는 대로 느낌을 다르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귀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하고 머리를 들어갈게요. 턱은 가장 마지막에 깎을 거고요.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, 저는 약간 브로콜리 느낌으로 한쪽을 이 정도 길이감으로 밑을 먼저 기준을 잡아줍니다. 뒤통수도 마찬가지로 반이니까 반절만 테디베어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냥 다 기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털이 짧은 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다 남겨놓으면 여기가 너무 너덜너덜하게 나와요. 차라리 길러주시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데 지금 얘는 그럴 정도로 기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뒤통수는 약간 테디베어에서 점점점 이렇게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라인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만큼 정도만 자를게요. 원으로.
해주시고 이곳과 여기 밑에 아래 라인의 기준이 지금 잡혔기 때문에 여기 사이만 동그랗게 커트를 해주시면 되세요. 자르셔도 되고 안 자르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좀 깔끔한 게 좋아서 대청소도 하이바 느낌으로 진짜 그냥 다른 종이 해줄게요. 짧게 코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 확인하고 완성이 됐고요. 여기에서 이제 좀 튀어나오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주면은 미용은 완성이 됩니다. 저도 조금 덜 잘린 부분 살짝씩만 정리를 해줄게요.